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리스테리아와 에리시펠로폐릭스 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리스테리아 균, 그다음에 에리시펠로폐릭스 균이라는 균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리스테리아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에리시펠로폐릭스도 병을 일으킵니다만 빈도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그 리스테리아 전파 경로 그다음에 발병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람 양성 막대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그람 양성 막대균 중에서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병원성 그람 양성 막대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서 예. 보통 이제 스포어 맞네요. 스포어가 곰팡이에서는 포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균에서는 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그람 양성 막대균에 뭐가 있냐면 디프테리아, 계략균, 리스테리아, 그다음에 에리시펠로폐릭스, 글로도코쿠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지금 이 시간에는 리스테리아, 그다음에 에리시펠로폐릭스 균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인수공통전염병이고요. 그다음에 에리시펠로폐릭스는 돼지한테서 그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병이에요. 리스테리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균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라는 균이에요. 이 리스테리아는 1940년에 조셉 리스터라는 분이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리스테리아로 명명됐습니다. 이 조셉 리스터는 뭘로 유명했냐면 소독법을 개발해서 창상 소독을 해서 뭐 외과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네, 좋습니다. 이 리스테리아균은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그람 양성 막대균이에요. 그리고 조건 무산소균입니다. 그래서 쌍 또는 이제 사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형태만 가지고는 다른 균이랑 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균은 이제 운동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세포내 기생세균입니다. 그래서 탐식세포에 탐식되고 난 다음에 그 세포 안에서 자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란 뒤 다른 세포로 세포에서 세포 사이로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균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테리아균이 퍼져나가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들어올 때는 알파디 갈락터 가 장관 세포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터날린이라는 게 작용해가지고 M 세포에서 능동적으로 탐식돼요.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들어오고 나면 리스티리오라이신 O라는 물질을 생산해서요. 이 막을 깨요. 깨고 세포질 내로 들어오게 돼서 세포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요 F-액틴이라는 물질들을 세포 내에서 중합시켜서 자기 자신을 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자기 뒤쪽에 F-액틴들이 쭉 만들어지면 자기 몸이 밀려서 돌기처럼 바깥으로 쭉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른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막을 또 리스테리오라이신 O로 용해시켜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포에서 세포로 움직여가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움직이질 않네요.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테리아균이 일으키는 병을 우리가 리스테리오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어린이에서도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어른에서도 감염이 될수 있는데 어린이에서 감염되면 어린이가 어떤 스테이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병이 많이 달라지는데 초기형 감염은 early onset disease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아가 자궁 내에서 감염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유산 또 조산 사산 그리고 태어나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올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기형 감염이라고 출생시나 그 이후에 감염되면 출생 후한 2, 3주 정도 있다가 발병하게 되는데
피 속에서 균이 발견되는 균혈증을 동반한 수막염이나 수막내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얼어내서 감염되는 경우는 무증상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약한 감기 증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위장기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면역이 결핍되거나 또 암 환자가 돼서 전반적인 전신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장기 이식을 하면서 면역 억제 치료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수막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 이 균에 노출되면 갑자기 그 몸살처럼 열이 나고 그다음에 축고 떨리는 그런 원발성 균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리스테리아에 감염되면 사산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그래뉼로마토시스 인펙티 셉티카라는 병으로 부패성 유아 유가종이라고 이제 불려요.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진단 치료는요. 이게 세포 내로 숨어 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봐서는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생화학적 방법, 뭐 혈착적 방법으로 진단들을 했었고 배양 동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혈청학적 검사법을 하면 여러 종류의 혈청형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 2A, 1, 2B, 4B 이런 것들이 신생아 또는 성인 감염에서 주요 원인이에요. 역학조사할 때는 그러니까 분자생물학적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 항균제가 리스테리아에 정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1차 선택지로는 겐타마이신하고 페니실린 또는 엠피실린을 혼합 투여하는 게 치료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테리아는 세포 내에 기생하는 세균이라서요. 면역 기능이 항체로는 막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 성립되어야 완전 치유가 가능해요.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에리시 벨로트릭스인데요. 이거는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그람 양성 막대균이고 야생의 가축, 야생동물이나 가축 이런 데 널리 분포하고 있고 우리 이제 사람 주변에서는 돼지에서 주로 질병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그 동물과 접촉을 하는 수의사나 도축장에 작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생선 파는 분들 또는 이제 그 고기나 이런 거랑 접촉한 주부 이런 분들이 가끔씩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서 감염이 되면 국소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는데 피부가 빨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리시펠로스와 유사한 에리시펠로이드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유단독이란 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런 병들을 일으키고 간혹 전신 피부 감염이나 또 균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병입니다. 이게 많은 동물에서 발견되거든요. 척추, 무척추 동물 포함한 무태에서 사는 동물이나 아니면 물에서 사는 동물 다 분포하고 있고 또 돼지, 칠면조, 오리, 양 이런 데서 발병하고 특히 돼지 단독, 에리시펠로스를 유발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 동물 또는 그 동물 제품과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그래서 단독, 유단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에서 가장 보편적인 감염이 유단독이에요. 에리시펠로이드고요. 이제 예를 보시면 손가락에 상처가 감염돼서 발생하면 seal finger, whale finger 이건 이제 seal이 뭐죠? 뭐 바다 표범이나 아니면 물개 이런 것들 만지다가 걸렸다는 뜻일 거고 whale finger도 고래고기 같은 거 만지다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감염 후 2일 내지 7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고 이제 통증이 있고 부종이 발생하고 여기 보랏빛 상처가 생기는데 고름은 안 생기는 그런 병을 갖고 오고요. 페니실린에 민감하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검사는 임상 쪽으로 보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생금 조직을 혐의경 관찰하거나 배양해서 할수 있고요. 선택제는 페니실린에 민감하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세팔로스포린이나 카바페넴, 마크로라이드 이런 항생제를 써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